혼자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1인용 여행 가이드. 나 혼자 간다 순천 여행. 겨울에 낭만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전라남도 순천. 순천에 도착하면 어딜 가나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이름하야 꼬막꼬막꼬막. 상다리 부러질까 걱정되는 푸짐한 꼬막 정식 배 터지게 먹었지만 나에겐 아직 디저트 배가 남아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에 빵지순례 가서 카스테라 한입 먹어주고 전 세계 정원이 다 모여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걷다 보면 혼자라서 심심할 틈 1도 없던데?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황금 갈대밭이 펼쳐지는 순천만에 도착! 끝없이 이어진 갈대밭 따라 용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눈앞에 일몰이 펼쳐지는데 겨울 낭만을 즐기는 나란 여자. 이번 여행 아주 성공적! 순천 토박이들이 추천한 저녁 메뉴. 기름기 쫙 빠진 닭구이. 반마리도 주문 가능하니까 혼자 다 못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순천의 도심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야경 명소 죽도봉에 가보고, 순천이 생태도시로만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 가서 옛날 교복 입고 인증샷 찍으면 레트로 감성 뿜뿜! 아, 간만에 프로필 사진이나 바꿔볼까? 일상에 지친 나에게 선물하는 힐링 코스. 겨울에 낭만이 가득한 서남사에서 산책하고,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마무리하는 순천 여행. 혼자 가도 지루할 틈 없이 완벽한 여행 코스. 어때? 다음 여행도 기대해!